사랑하시는 구독자 성도 여러분. 서문강 목사 인사드립니다.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연속하여 학습하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5절로 11절에 나타난 사도의 논리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는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 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 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그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무엇이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는 로마서 5장 2절에서 무엇 하였습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은 너무나 크고 영화롭습니다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에 영예와 복됨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으로도 묘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다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을 완전하게 본받게 되어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다니요. 정말 상상만 하여도 우리 마음은 기쁘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피어오를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상에 있는 우리의 현재의 상태와 조건은 그 소망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됨됨이와 우리의 현재 조건은 그 소망을 바라기에는 너무나 보잘것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가서를 아시죠 아가서는 솔로몬과 순남미 여인 사이의 사랑의 연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과 순남미 여인의 신분의 차이는 어떠하였습니까 순남미 여인은 포도원을 지키는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순남미 여인은 자기의 비천함과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토로하였습니다. 아가서 1장 6절에 내가 일광에 죄어서거무수름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 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 구나. 솔로몬 왕은 당시 왕중 왕이었습니다. 열방의 모든 왕의 영예는 솔로몬 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일이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스바 여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그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녀가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을 만났을 때 무어라 하였습니까? 열왕기상 10장 1절 이하에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안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너희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런 솔로몬 왕과 술남미 여인 사이의 사랑은 누가 보아도 서로 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술남미 여인이 자기 친구 처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정해봅시다. 친구들아 솔로몬 왕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솔로몬 임금님과 사랑에 빠져서 그 말을 들은 처녀 친구들은 뭐라 했을 법합니까? 너의 주제의 넘음이 도에 지나쳤구나. 네게 해로운 그런 망상에서 빨리 벗어날수록 좋다. 내 비천한 신분과 아름답지 못한 내 모습은 생각지 않고 지체 높으신 솔로몬 왕과의 사랑을 말하더니 그러나 솔로몬이 그 여인을 사랑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랑하는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아가서 2장2 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2장 5절에서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라. 술남 여인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소망하였다 할지라도 결코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궁극적으로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그 표현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우리가 그 소망하는 영광에 절대로 확실하게 당도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그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고, 우리가 그 영광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바울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노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부끄럽게 하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대한 보장으로 성령님을 보내셔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이 의심할 여지없이 믿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넘치도록 감동하셨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기근으로 인해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내려갔던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문안합니다. 그때 그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들 동생 요셉을 애굽에서 만난 일과 그에 관하여 보고 들은 것을 다 고하였습니다. 창세기 45장 2 6절의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야곱은 요셉에 대해 아들들의 보고를 믿지 않았고 도리어 금방 기운이 빠져 기절하였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자기 아들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던 야곱은 요셉의 이름만 들어도 정신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셈이죠. 그러나 야곱이 기운을 차리고 아들들의 말을 믿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창세기 45장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은 기운을 차리고 아들들의 말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닌, 어떤 진실을 믿고 확신하기 위하여 그것을 믿게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사실임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기 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로와야금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어서게 한 확정적인 증거가 있었으니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 보낸 애굽의 고급 수레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 애굽에서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을 차리고 아들들의 보고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진 영광의 소망이 결코 거짓되지 않다는 이 거룩한 현실을 믿는 일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일은 정말 거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과 미천함의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선뜻 받지 못하게 꺼리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을 사도가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의 꺼림을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확신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 너무나 엄청나 기는 하다. 그러나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기 에는 현재 우리의 모습과 처지가 너무 연약하다. 그러나 그 소망은 우리가 먼저 제안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엄청난 사실이 바로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절대적인 근거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만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확실함을 무엇으로 알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이치를 충분하게 깨달아 믿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로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게 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때 어떤 방식을 쓰십니까? 어떤 일은 자기가 이러저러한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된 것을 자랑합니다. 또 다른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매우 신기한 은사를 주셨다고 자랑하면서 그것을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침으로 내세웁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가 계획한 일이 아주 잘 풀려 나가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랑하는 이들 앞에서 흔히 많은 이들이 자기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은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식으로 위축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어떤 부분 속에서 찾으려 하면 큰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어느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고구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를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불변의 진리를 보여주는 확증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바로 그것을 주목하게 하시고 거기서 소망에 대한 참된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들어보십시오. 노마스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주목하게 하시는 대요점입니다. 여기서 사도가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지 않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도리어 사도는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도는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의 됨됨이를 보시고 옳게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행한 대로라면 마땅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야 했음을 사도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상태의 우리를 보시고도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모시기에 의인이나 선인이 아닙니다. 오직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없는 죽은 행실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은 무엇으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논리로만 설명될 수 있는 엄숙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심주어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감동하시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을 주목하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보혜사로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일은 결코 주제 넘은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우리 편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일을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으로 가득 차 감격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의 정당성을 크게 인식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과 방탕의 구실로 삼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면 사람이 도덕적 동기를 상실하여 윤리 실종을 가져온다고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아직 복음의 은혜의 깊이와 그 능력과 효력과 그 영광을 아직 맛보지 못한 이들입니다. 정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자기의 죄인됨의 비참을 안 사람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이 자기의 살길임을 압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이들이라도 그들 속에 있는 옛사람의 소욕 곧 정욕과 죄성을 대항하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은혜 영광을 아는 이들만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입니다. 단순하게 도덕성을 강조하고 위업하면 사람이 착해질 수 있다는 논리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앞에 여러 부분에서 거듭 반복하여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율법 자체도 사람을 착하게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 자체로 사람을 의롭고 선하게 만들어 영생 얻게 하시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 곧 지옥의 형벌을 받을 처지에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내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로만 그 비참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 또는 초등교사라고 말합니다. 갈라데에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 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여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이 너무나 엄청나게 큰 것이라서 우리의 연약하고 비천한 현실과 거리가 너무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자신의 행함이나 우리 자신의 됨대미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소망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란이 우리의 그 소망을 꺾을 것 같은 기세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환란을 만난 우리 속에서 작용하여 그 환란이 그 소망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충매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환란 자체가 믿는 자의 인격을 단련하여 인내를 가지게 하거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성화의 동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환란은 인내를 가져온다는 것은 믿는 자 속에서 은혜로 역사하시며 가르치시며 능력을 주시어 환란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욥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환난 중에서 가장 극심하고 무거운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궁극적으로 욥을 부수어 드려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게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그큰 환난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욥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대한 더 선명한 안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욥기 23장 8절 이하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없으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엽기 42장 5절에서 욥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의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로마서 5장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성취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확정된 뜻을 주목하며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법을 배우라. 여전히 우리는 연약과 허물을 가지고 있어 우리 속에 여전히 죄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와 우리 논리는 계속 그런 전제로 이어져 나갑니다. 사도가 로마서 5장 처음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된 견고한 주의를 말해 왔습니다. 이제 여기 로마서 5장 9절로 11절까지에서는 그 요점을 논리적으로 다시 강조하여 말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실로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사 그것이 바로 복음의 대 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대우하시는 모든 처사는다그 칭의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화목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는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성화의 삶을 말할 때에도 항상 그 칭의의 은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은 칭의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논리적으로 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언뜻 이 구절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들은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도래할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이말 하나님의 진노를 면제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듯이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앞으로 시간적으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함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하여도 아주 잘못 은 아니고 결국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는 논리적인 필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사실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 받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그렇게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즉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음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로마서 5장 9절에서 사도가 동사 시제를 미래형으로 써서 그로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사실은 논리적인 의미의 미래시대이지 시간적인 의미의 미래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는 바로 10절에서 9절 에서 말한 것의 의도를 설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적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어 있음을 사도는 이미 노마서 5장 1절에서 확증적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죄책 곧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하게 구원 받은 것을 광포한 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죄의 책임, 곧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해방되었으며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후부터 영원한 내세에 이르기까지 오직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도구든지 영원한 내세를 내다보면서 언뜻 불안감이 스산하게 우리 마음을 휘집고 지나가는 경험을 수도 없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의 정서나 느낌이 우리의 내세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히 그리스도인의 영성 이라 하면 얼른 우리 자신을 쳐다보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성의 문제를 우리 자신의 정서나 느낌이나 체험이나 우리 자신의 행실로부터 출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곧 그리스도 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언제나 생각의 출발점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에 비추어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하여 취할 바른 마음의 자세나 행실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진술들,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진술들은 모두 다그 질서를 생명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10편 78편 1절 이하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하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하나님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본질상 죄인들인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으며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새로운 관계에 들어섰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듣고 믿고 아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점을 항상 견지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삶을 영위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른 긴 대목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산상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에 대하여 강론하시면서 그 질서를 지키십니다. 삶의 실천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바른 인식을 먼저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우리 주님의 팔복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비추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인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실로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진실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대하여 담대한 확신을 가지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죄성과 연약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담대한 확신으로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 자신의 헌신과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의 거룩하고 의로운 행실의 열매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행실의 열매를 맺는 일에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 자신의 도덕성과 종교성을 개발함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어 그리스도의 완전한 송량의 은택을 우리에게 온입혀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 주시오 죄밖에 없는 우리를 마치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고 오직 모든 율법을 이룬 사람같이 의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샘 에서 난 단물입니다.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그 영광의 소망을 부끄러워지 하 않고 담대하게 확신하도록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그 진실을 항상 주목하고 묵상하는 일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고 그 실천에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오늘은 여기서 이 동영상을 마치려 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의 사도의 논리를 따라서 언약의 두 머리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 동영상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기다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구독자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